네, 드림위버 CC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강의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드림위버를 CC를 맨 처음 실행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빈 저기 HTML 문서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파일 뉴 하셔서 도큐먼트 HTML 기본적으로 HTML5입니다. 크리에이트 하고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내가 이제 관리하고자 있는 그 파일들을 탐색키처럼 해주는 부분이 여기 파일스 패널이 되고 있고요. 파일스 패널에서 매니지 사이트. 자, 여기다가 뉴 사이트. 새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정해 놓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각자 사이트의 위치를 지정해 놓으면 그곳에 있는 파일들만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린 드림위버 연습을 하니까 드림위버라고 해주고요.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파일의 경로입니다. 폴더 아이콘 클릭하시고, 자, 성함 폴더에 드림위버 소스. 자, 이렇게 해서 폴더를 선택했습니다. 세이브 해주시고요. Done 하고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탐색키처럼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여기 챕터 2에 있는 예제가 될 만한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핑크 HTML.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파일이 열립니다. 드림위버는 이지윅 프로그램. 마치 한글을 쓰듯이 쉽게 HTML 문서가 작성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요 위에를 보게 되면 코드만 보겠냐 하면 우리 여기 HTML 코드만 보여지고요. 이때 스프릿 하게 되면 나눠서 디자인 화면이랑 같이 보겠다라는 거고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 화면만 보여집니다. 이때 디자인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시고 라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링크가 걸린 것, 후보가 되는 것, 이러한 걸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우리 드림위버에서는 디자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프릿하고 나눴는데 코드가 위아래로만 되어 있는 게좀 불편하네요. 화면 보기를 뷰 메뉴에 가시면 스프릿 버티컬리 그러면 왼쪽은 코드, 오른쪽은 디자인 화면을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디폴트 상태로 드림위버가 실행이 됐습니다. 하단에 프로퍼티스 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 환경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하단에 이렇게 프로퍼티스 패널이 뜨고 있고요. 프로퍼티스는 내가 그림을 선택했을 때는 그림과 관련된 속성이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면 텍스트를 선택하면 텍스트와 관련된 속성이 뜨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패널을 좀 펼쳐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으로 설정한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에서는 인서트 패널, CSS 디자이너,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스, 그 다음에 어셋과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추가적인 HTML과 관련된 패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자, 현재 보여진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보기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땐 파일 메뉴에 가시면 프리뷰 인 브라우저, 브라우저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수업을 통해서 크롬과 익스플로러를 만들어 놨는데요. 에디트 브라우저 리스트 이 부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예 없애고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이름을 이제 크롬을 지정하려고 그러고요. 어플리케이션 옆에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시고 크롬은 C 프로그램 파일스 X86 구글 크롬 어플리케이션 크롬 EXE 프라이머리 바운드님 브라우저 첫 번째 브라우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더 누르시고 브라우저 버튼 누르시고요. C의 프로그램 파일스 윈도우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 얘는 세컨드리 브라우저. 오케이 해서 두 개의 브라우저를 설정해 놨어요. 자, 드림위버는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해상도를 좀 낮춰놨더니 잘안 보이네요. 여기 하단에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그리고 크로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단축키가 크롬은 F12 되고 있고요. 익스플로러는 컨트롤 F12 되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도 볼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보겠다. F12.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드림웨이버에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프로퍼티스 속성 창 바로 위에 보면 이 이미지의 바로 부모 그리고 또 부모 또 부모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렇게 태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얘는 태그가 되고 있고요. 점으로 되어 있는 얘는 뭐죠? 클래스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샵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그의 구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섹션을 원한다 라고 하면 화면에서 이렇게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이 쫙 잡힙니다. 만약에 나는 컨테이너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렇게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잡히죠. 바디를 원한다 그러면 바디가 이렇게 잡혀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드림위버를 위한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